여기에 단추구멍을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오른쪽 앞판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단추구멍 첫 단은 바늘 비우기와 두꺼 한꺼번에 뜨는 걸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단은 순서대로 고무단을 뜨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서 연결이 됩니다. 단추구멍이 여기 있고, 실은 지금 단추구멍이 있는 옆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른쪽이 되도록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 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앞단 8코를 남겨놓고, 앞판 부분 14코, 14코. 소매 부분 18코. 그리고 뒷판이 26코입니다. 사이사이에 두 코가 있기 때문에 전체 코수는 114코가 나올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핀이 꽂혀 있는 부분에서 두 코씩 늘려갑니다. 그래서 안뜨기 부분에서는 늘리지 않고 겉뜨기 부분에서 두 코씩 늘리면 한단뜰 때마다 8코가 늘고요. 다음 단은 그대로 뜨고 또 8코 늘리고 안뜨기 부분에서는 그냥 뜨고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서 자, 그런데 처음 8코를 덮어 씌우기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처음 두 코를 안뜨기로 뜹니다. 자, 그럼 돌렸을 때이 부분은 겉뜨기가 될 거예요. 자, 8코를 덮어 씌우게 할 겁니다. 지금 11코가 남았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다 옮겨 놓고요. 자, 두코 남았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씌우기를 하고 이렇게 8코가 없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끝에 두 코만 남겨놓고 마지막 코두 코를 안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단추구멍이 있는 곳이 오른쪽 앞판이 되는데 여기가 안쪽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앞판이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쪽이 되고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은 두 코를 안뜨기로 떠주세요. 자, 여기가 바깥이니까 바깥이 앞뜨기가 되려면 여기를 안뜨기로 뜨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체적인 패턴을 멍석뜨기로 하겠습니다. 멍석뜨기는 고무단처럼 뜨다가 바꿔주는 거죠. 다음 단에서는. 이렇게 핀이 있는 곳에서는 소매와 뒷목선 또 앞판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코씩 늘리면서 갈 건데, 안쪽 부분에서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에는 그냥 가지만 이두 코를 안 뜨기로 떠야 됩니다. 그리고 멍석뜨기 또 하면 되고요. 기준코가 보이면 여기가 안 뜨기든 겉뜨기든 기준코 두 코는 안 뜨기로 떠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멍석뜨기 시작하세요. 또안 뜨기로 끝났지만 기존 코가 보이니까 안 뜨기 두개 하고 멍석뜨기, 겉뜨기부터 순서대로 하세요. 끝에 두 코는 여기가 어떻게 끝났든지 상관없이 안 뜨기 두 개입니다. 제가 왼쪽이라면 나중에 옷이 왼쪽 앞판이 이렇게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여기가 겉면인 거예요. 자, 여기도 오른쪽 앞판이라면 이렇게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겉면, 여기가 안쪽 면입니다. 안쪽 면, 여기가 겉면이에요. 그러면 첫코두 개는 겉뜨기 두 개로 뜨세요. 그다음부터 멍석뜨기 계속 하는데 겉뜨기일 때는 안뜨기로 떠주고 안뜨기일 때는 겉뜨기로 뜨세요. 자, 아까 기준코 두 개를 안뜨기로 떴으니까 여기는 겉뜨기잖아요. 이제부터 한 코씩 늘리세요. 첫 번째 코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코 늘리고, 두 번째 기준 코에서는 뜬 다음에 아래 코를 걸어 올려서 한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멍석뜨기거든요. 그러면 겉뜨기니까 안뜨기로. 여기에 여기가 겉뜨기든 안뜨기든 상관없이 기준 코 있는 곳은 겉뜨기 두 코로 되어 있고요. 겉뜨기 부분에서 겉뜨기가 보이는 상태에서는 양쪽에서 한 코씩 늘립니다. 겉뜨기니까 안뜨기로.
자, 이제 겉쪽에다가 흰색을 꽂을 거고요. 안쪽에 갈색을 꽂아 놓을게요. 이제 안쪽에 돌아왔으니까 안뜨기 두개 뜨고 멍석뜨기 하세요. 자, 이렇게 코가 늘린 곳에 왔잖아요. 기존 코두 개만 안 뜨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 늘어난 코 하나는 갇어뜨기 순서대로 떠주고 기존 코만 두개안 뜨기. 그럼 여기가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네요. 그럼 여기는 안 뜨기. 물론 여기에는 안 맞지만 이 전체적인 순서에 맞춰서 갇어뜨기 하시면 됩니다. 기준 코 둘, 늘어난 코예요. 겉뜨기 쪽으로 이제 모양 패턴 바꿔주고 얘들을 둘은 그대로 안뜨기 둘. 자, 여기 보시면 안뜨기 떠야 되고 겉뜨기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안뜨기가 되겠습니다. 갈색 핀이 있으니까 여긴 안쪽이잖아요. 그럼 끝날 때이 코가 안뜨기든 겉뜨기든 끝에 두 개를 안뜨기로 뜹니다. 자, 여기는 겉면입니다. 두 번째 늘릴 때는 여기를 겉뜨기로 떠야 되니까 여기를 안뜨기로 떠도 돼요. 늘어난 코를 안뜨기로 이렇게 떠주세요. 하얀색 핀은 앞면이라는 표시고, 갈색 핀은 뒷면 표시이고요. 늘리는 곳은 네 군데를 주황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주황색이 보이면 두 코씩 늘려주면 되고요. 되돌아뜨기 핀을 오른쪽에 세 개, 파란색으로 하고, 왼쪽에 세 개, 연두색으로 할게요. 여덟 코 띄우고, 아홉 번째 표시하고요. 또 여덟 코 띄우고 아홉 번째 표시를 하세요. 늘리는 코 부분과 겹치면 그 코를 피해서 하세요. 한두 코 움직여도 괜찮으니까.
늘리는 코가 겹치기 때문에 한코 옆으로 갔습니다. 하얀색 핀은 겉면이고 갈색이 보이면 안쪽 면입니다. 그리고 네 코씩 늘리는 부분을 주황색으로 했고요. 주황색이 보이면 양쪽에서 한 코씩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뜨기 할 위치를 이쪽은 파랑색으로 표시했고 이쪽은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간격은 여기서부터 8코 띄우고 9번째, 또 8코 띄우고 9번째, 8코 띄우고 9번째 했는데 혹시 여기 늘리는 부분과 겹치면 한두 코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1, 2, 3, 4, 5, 6번으로 번호를 매겨놓고 여기서 시작해서 1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2번까지 뜨고 2번에서 시작해서 다시 3번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또 3번에서 시작해서 4번까지 왔다가 4번에서 시작해서 5번까지 왔다가 6번까지 다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돌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5번과 6번 사이는 많이 떠지고 이쪽은 전혀 떠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선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면이니까 처음 두 코를 겉뜨기로 시작하고 겉뜨기 한 다음에 주황색 핀이 보이면 양쪽에서 늘려야 되죠. 우선 겉쪽만 늘립니다. 이렇게 1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1번을 평소 뜨는 거하고 똑같이 일단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 마지막 코를 오른쪽 바늘에 옮겨놓고요. 다음에 뜰 코가 지금 안 뜨기 차례잖아요. 그러면 안 뜨기를 뜨는데 그냥 이렇게 뜨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오세요, 실을. 돌려서 고리가 두개 만들어지도록 한 다음에 안뜨기를 뜨세요. 실을 조금 닦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세요. 2번까지 가야 됩니다. 2번은 첫 번째 핀이 2번입니다. 주황색 핀이 보여도 안 뜨기 부분이니까 늘리지 않고 그냥 안 뜨기 두 개만 해주세요. 이 핀입니다. 2번 핀 위치에서 마지막 코를 뜨고 돌려서 이첫 번째 코를 오른쪽 바늘에 옮겨놓고 실은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뜰 차례가 겉뜨기거든요. 그러면 실이 앞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뜨면 안 되고 한 바퀴 돌리고
고리를 두개 만들어서 겉뜨기를 뜨세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3번까지 가는데 주황색이 보이면 두 코씩 늘리면서 갑니다. 자, 기준 코두 개가 보이면 양쪽에서 한 코씩 늘리고 가세요. 주황색 늘린 차례가 가까워지만 되돌아뜨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3번 코를 뜨고 돌려서 오른쪽 바늘에 옮겨주고 옮길 때안 뜨기니까 안 뜨기 방향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 뜨기를 떠야 될 차례인데 실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안뜨기를 떠요. 자, 또 계속 갑니다. 4번까지 가면 됩니다. 4번입니다. 늘리는 거는 계속되어야 돼요. 되돌아뜨기 부분마다 이렇게 두 개씩 한꺼번에 뜨면서 끝까지 가고 이제 원래대로 뜨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뒷판 부분은 앞판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떠진 상태입니다. 이제 앞판 따로, 소매 따로, 뒷판 따로 바늘을 분리를 할게요. 바늘이 하나에 걸려 있으면은 이 입체적인 모양을 잘볼 수가 없습니다. 기준코는 한 코씩 분리를 해주세요.
양쪽으로 한 코씩 나눠 놓으시고, 여기가 앞판이고, 이렇게 바늘을 분리를 해 놓으면 경계선에서 늘려야 하는 부분도 헷갈리지 않고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뜨기도 좋고 모양을 보면서 뜰수 있습니다. 자, 방울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실 같은 경우 방울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좀 묻혀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좀더 선명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감는 거를 세번한 경우고요. 앞으로 모든 방울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다른 방법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셔요. 가능하면 이 오른쪽에 딱 붙여서 하시고, 처음 코는 그냥 걸어 올리고, 두 번째 코는 이렇게 한 길긴뜨기 하는 것처럼 한 번을 빼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아래에 걸으세요. 지금 고리가 여기, 아까는 여기에 걸었는데, 이제는 그 아래 코에다가 걸어서 좀 안정되게 붙어 있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한 길긴뜨기 하듯이 한번 빼주고, 이제 마지막도 그 아래 단에 걸어서 그냥 끌어올리기만 하시고, 한꺼번에 빼주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걸 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뺀 상태로 바로 걸어주세요. 자, 이게 방울이 이렇게 안정되게 잘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당겨주시고 그 다음 안뜨기든 겉뜨기든 이렇게 떠주세요. 그랬을 때 방울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움직이지 않고 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9cm 정도 떴습니다. 이제 무늬를 뜨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앞에 두 코를 빼고 12코를 띄우고 13번째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여기 또 오른쪽은 빨강색, 왼쪽은 노랑색입니다. 두 코를 빼고
표시를 했고요. 실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뜰 차례입니다. 진동선에서 늘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늘을 분리하면 여기 경계가 명확하니까 잊지 않고 시작할 때 늘리고 끝날 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좌판은 22cm 됐고요. 탑다운은 품을 조절하는 게이 진동 길이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 66을 뜨는데 28 정도 떴거든요. 그럼 앞판 길이가 22가 나왔는데, 만약에 품이 더 크신 분은 이 길이를 30까지 가거나 더 많이 뜨시면 앞판의 길이가 뭐 24,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판만 2, 3cm만 커져도 양쪽이니까 6cm, 전체 품이 12cm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2, 3cm 더 뜨는 거는 한 사이즈 또는 두 사이즈 더 크게 뜰수 있는 거죠. 저는 66을 27 정도로 지금 뜨려고 합니다. 제가 소매를 넓게 잡았기 때문에 소매는 좀 크게 나가고 있어요. 42cm고요. 혹시 이 소매 길이를 타이트하게 입고 싶으신 분은 처음에 이 코를 적게 잡아가지고 품이 한 35, 38만 나와도 괜찮아요. 전 지금 42cm입니다. 뒷판도 45cm거든요. 그러면 이게 겨드랑이를 아직 파지 않은 상태에서 45면은 겨드랑이 넣었을 때51 정도 되는 거예요. 51이면 넉넉한 66이 됩니다. 이제 이쯤에서 소매를 분리하고 이 앞판 두 개와 뒷판을 연결해서 뜰 거예요. 자, 실이 여기 앞판에 와 있죠? 그러면 소매를 빼고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이때 여기서 겨드랑이를 코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앞판 쪽으로 가서 코를 연장하겠습니다. 지금 앞판에서 뜨다가 멈춰진 상태예요. 다시 뒤로 가는 것처럼 하는데 코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한코 앞에다 넣어서 뜨고 걸어주세요. 또 뜨고 걸어주고 지금 네코 만들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저는 여덟 코를 만들어 줄게요. 여덟 코. 그럼 여덟 코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소매를 제외하고, 자, 이게 소매고요. 소매를 빼고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서 떠요. 뒷판을 다 떴어요. 이 소매를 제외하고 앞판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돌려서 뒷판 바늘로 코를 8개 만들어요. 하나,
이코는 원래 여기 있던 코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코가 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코예요. 그러니까 혹시 옷이 작을까봐 걱정이 되시거나 클까봐 걱정이 되시면 이거를 많이 잡거나 또는 조금 더 줄이거나 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몇 코만 더 잡아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빼놓으시고 지금처럼 앞판 바늘을 연결해서 뜨세요. 소매가 분리됐고요. 연결되었고, 여기도 소매가 분리되었고, 앞뒤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제 먼저 뜰 거예요. 뜨면서 옆선을 살짝 줄여주고, 물론 소매도 뜨면서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패턴 뜨면서 소매 줄이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면 되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 소매 연결해서 뜨면 됩니다. 이렇게 늘어져 있지만 뜨다 보면은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 새로 만든 코를 네 코씩 이제 바늘을 나눌 거예요. 이 바늘로 네 코를 뜨고 뒷판 바늘을 당겨서 이제 계속 뜨세요. 소매는 길게 빼놓고. 반씩 나눠서 이 선이 옆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주세요. 여기는 아까 겉뜨기 안 뜨기 무늬 맞추다가 무늬가 안 맞아서 한 코를 줄였어요. 여러분도 무늬가 안 맞으면 줄이면서 맞추세요. 코를 새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7코거든요.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할게요. 4코, 3코. 앞판에 바늘로 계속 뜨고. 여기 약간 늘어진다고 생각되는 곳은 나중에 코 잡을 때 마무리 해주면 돼요. 잘 조절해서 코를 만들고 여며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꽃무늬 패턴 3개 완성해서 끝났고요. 소매 분리한 다음에 옆선이 15cm 정도 떴고 그동안에 3번을 줄였습니다. 3번은 꼭 규칙적이지 않아도 되고 윗부분에서 주로 줄였고요.
아랫부분은 이제 고무단 뜨면 여기서 조여드리기 때문에 일부러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고무단으로 계속 뜨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끝부분 겉뜨기 두개뜬 부분은 그냥 겉뜨기로 하시고, 자, 여긴 안쪽이기 때문에 지금 안뜨기를 떴지만, 멍석뜨기 연장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무단으로 뜰 거예요. 끝에 두 코가 겉뜨기여야 되는데 이제 고무단이니까 여기도 겉뜨기를 떠야 되잖아요. 겉뜨기 세 개가 나란히 되니까 한 코를 만들면서 하세요. 고무단 원래 조여두니까 만들면서 코수를 맞춰주시고 이제 멍석뜨기가 아닌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로 뜨세요. 아랫단을 한 5cm에서 6cm 정도로 뜨셨으면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실은 여기가 앞판이고 뒷판이고 여기가 오른쪽 앞판이거든요. 이 길이의 3배 정도를 남겨놓고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당겨주시면 다음에 바늘을 넣어야 할그 코를 찾기가 쉽습니다. 자,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르시면 코를 이렇게 당겨보세요. 딱 숨어 있습니다. 이 고리는 나중에 이 고리인 거예요. 이 고리를 꺼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늘을 넣는 방향에 주의하시고,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아까 이 코였던 그 고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Thank you.
여기쯤이 반 정도 되니까 바늘을 여기까지 하나를 쓰고요. 원래 걸려있던 바늘로 나머지 바늘 뜨겠습니다. 여섯 코를 만들었는데 이쪽이 중심선이니까 세 코를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한 코씩 줄여줍니다. 소매를 시작하고 지금 세 단째쯤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한코 줄였고요. 또 반대편에서 한코 줄여서 지금 소매 배레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부터 26cm 정도 떴고요. 코가 60코 정도 남으면 이제 고무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고무단은 어렵지 않고 바꿔 뜯은 거를 겉뜨기는 이제 겉뜨기로 뜨시면 되는 거죠. 안뜨기는 안뜨기로, 겉뜨기는 겉뜨기로. 이렇게 한 5cm에서 6cm 떠주시면 돼요.